광주시가 청년 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거 지원 사업이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 빈곤층 청년들에게 지급하겠다던 주거 수당 사업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고 청년 주택 운영 계획은 1년이 다 되도록 제자리 걸음입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가 운영 중인 광주 청년 드림 사업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광주시가 청년들의 전세대출금에 대해 원금 기준 최대 1,0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빈곤층 청년 300명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4개월간 주거수당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와는 달리 주거수당 지급 계획은 소리소문 없이 폐기됐습니다. 30여 명의 청년들에게 지원하겠다던 광주 청년주택 운영 계획은 1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건축 방식과 건립 위치 등에 대한 논의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치가 하는 거 정해지면은 다음 물색을 해야 되겠죠. 면적 예산 범위 내에서 원래는 한번 완공, 준공까지 한번 가보려는데요. 광주시는 지난해 말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담당할 민간 위탁 기관을 선정했지만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주제로 두 차례 포럼만 열었을 뿐입니다. 광주 청년 주거와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조사 연구하고요. 이제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계획을 발표하고 홍보에만 열을 올린 광주시.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따갑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